어둠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1월 5일 목요일 삶의 예배 읽기. 제목 에브라임의 시비. 본문 사사기 8장. 제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함에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므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숫꽃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므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손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마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꽃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심문하며 그가 숫꽃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기드온은 300명의 소수의 병력으로 미디안을 격파합니다. 기드온이 대승을 거두게 되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왜 자신들을 전투에 부르지 않았느냐고 트집을 잡습니다. 이 전쟁에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부르지 않아서이지 부르기만 했다면 얼마든지 전쟁에 동참했고 잘 싸울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성을 부여하고 또 기드온을 견제하려는 것입니다. 현대어로 말하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달랐습니다. 3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세발 살문나를 공격하러 가던 중에 지치고 줄이고 수코 사람들과 분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위 동료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처럼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판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면 됩니다. 만일 경기 중에 편파 판정한 심판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심리전에 말려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든 기드온을 보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만 따르자고 독려합니다. 적용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금주 암송 말씀.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일 5가지를 기록하십시오. 기도. 하루 3번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전도.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사역. 사역을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선행.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회개.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예배일기 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예배와 평일 개인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골짜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감사하며 섬기리다.